네, 안녕하세요. 버핏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하고 보안과 관련된 뉴스를 보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한테 좀더더 쉽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 경험과 같이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뉴스의 이제 출처는 이제 보안 뉴스이고요. 보안 뉴스에서는 이제 FBI 사물 인터넷 장비 동원한 스와팅 도 넘었다 경고라는 제목과 함께 뉴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와팅이라는 이런 용어를 들었을 때 이전에 이제 보안 쪽에서는 스와팅이라는 용어들이 안 들렸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거를 이제 본 용어여서 그래서 스와팅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쪽에 찾아보면 이제 나무위키에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우리가 SWAT팀이라고 해서 테러 방지를 하기 위한 경찰 이제 팀이 있잖아요. 그 팀들을 이제 가져온 그런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들이 이제 발생하면은 뭐 그쪽 테러에 발생한 곳에 가서 발생을 일으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징역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또 사살을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다급한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와팅이라는 것이 그러면 보안 쪽에서 왜 이제 용어들이 나왔냐면요. 이 본문에서 읽으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해킹과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킹 해커들이 이 가정용의 사물 인터넷 장비들을 우선은 해킹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가정용 해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의 집이 자기 집인 것처럼 이제 경찰들한테 속여가지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장난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부대가 그러면은 그 장소로 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소에 왔을 때그 장면들을 이 점령한 해킹을 했던 사물 인터넷으로 그대로 또 이것을 생방송이나 아니면 녹화를 이용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범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SWAT팀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영화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몇개 이제 영상들을 보시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엉뚱한 사람들 정말로 그 집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시민이 다칠 수 있거나 아니면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장난인데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가정용 사물 인터넷, 전번 시간에도 뉴스를 제가 공유를 하면서 분명히 IoT 기반과 관련된 사물 인터넷 장비들이 많이 해킹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들어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백도어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서 그것도 이슈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들을 여러분들 집에 지금 현재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용 CCTV.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가정용 CCTV이죠. 그래서 가정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반려견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이렇게 보육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회사에 갔을 때 아이들이 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이제 CCTV, 홈 CCTV를 설치를 합니다.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범죄가 혹시나 일어날까 봐 방범용으로 이제 CCTV, IP가 연결된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는 대중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정용 CCTV가 이제 IP하고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 이 장비의 기본 설정들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비들이요. 최근에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태에서 나오지만은 아직은 또 장비들이 안된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전부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무선 AP죠. 무선 AP에서 이런 것들 취약점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이전부터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요. 그래서 이 무선 AP에 대한 취약점들이 국내 이슈가 많이 됐던 해가 언제냐면요. 약한 2008년도, 이부터 약 2010년도 정도. 이때가 언제냐면은 무선 AP가 이제 회사에 많이 설치가 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뭐 기존에도 이제 설치가 어느 정도 됐지만은 이때 2008년도에서 한 2010년도 사이서부터 이 보안 컨설팅에서 무선 AP 진단들이 거의 필수 사항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거의 비슷한 그런 취약점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은 취약점들이 뭐냐면은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설정이 안돼 있거나 아니면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굉장히 취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 제품의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이제 딱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디폴트 계정 패스워드들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취약한 키 정보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 키 값들을 사용을 해서, 그런 암호화들에 대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선 AP에서 취약점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IP가 연결된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제일 이슈 사항이 뭐냐면은, 이제 디폴트 패스워드, 혹은 패스워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무선 AP에다가 이제 우리가 IoT 기기들을 연결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설치되는 것들은 이 설치되어 있는 이 무선 AP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청소기가 있는데 그 청소기 같은 경우도 이 무선 AP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제가 외부에서 모바일을 통해가지고 이 청소기한테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퇴근 시간에 청소기가 동작을 할수 있도록 만들다거나 청소기가 현재 어느 방을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가 대충 도면을 보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IoT 기기들이 점점 이제 집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슈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CCTV 관련된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을 때 이제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패스워드가 설정이 안돼 있으면은 여러분들 관리자 패스워드 꼭 설정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도 이러한 그 해커들이 사용할 때 쇼단이라는 페이지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신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하고요. 그 쇼단 쪽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쇼단 쪽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것이 이제 웹캠, 캠즈, 넷캠, 디폴트 패스워드, 야, 이런 단어들을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악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기 때문에 보안 관점에서만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쪽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관련된 그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항상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관련 법령 기술 안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기술 안내서 가이드를 보시면은 이 IoT하고 관련된 가이드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낙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제 IoT 기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할때그 제품에 대한 그런 보안 가이드,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가이드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표준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CCTV 같은 거라 회사에 뭐 도입하는 것을 현재 추진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이드를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피해자들한테 한 가지 번호로 모든 장비와 서비스를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불스 패스워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패스워드는 굉장히 약하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문제다. 현재는 이렇게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크웹이나 해커들 사이에서도 꾸준하게 거래되는 이제 품목 중에 하나라고 나옵니다. 이 다크웹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다크웹이라는 용어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우리들한테 이제 용어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이제 다크웹이나 이런 것들 용어 들으면은 그게 뭘까? 구글하고 구글에서 검색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어떤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해커들 사이에서도 이런 패스워드 정보, 특히 IoT하고 관련된, 그리고 어떤 특정한 IP 정보들까지 이제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래되고 있고, 일부는 그런 구글이나 검색이나 쇼단을 통해서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IoT 기기를 대상으로 악성 코드도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지금도 이런 악성 코드 이슈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이 IoT 기기에 악성 코드들이 설치가 될 건데, 거의 대부분 거기서 사용하는 그런 악성 코드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디폴트 패스워드 같은 거. 특정한 제품의 디폴트 패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기기에 들어가서 그 후속으로 어떤 악의적인 행위들을 할수 있는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까처럼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특정한 포트가 열려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정한 포트들이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이게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고 거기서 악의적인 행위들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또 설치를 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IoT 기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이슈들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모예킹이나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IoT, 그다음에 스마트홈 뭐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방향으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뉴스를 같이 읽으면서 이런 정보들을 한번 제공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